자, 오늘 시장 요건 좀 지엽적이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증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소폭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이제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그 글로벌 증시의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간밤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반독점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나스닥이 이제 1%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제 구글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벌인다고 발표를 했고요. 두 회사의 이제 시장 독점이 확산이 되면서 미국 규제 당국의 행동에 나섰다는 점이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미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 이슈를 좀 꺼내면서 이는 좀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요인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전일 상승폭이 컸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고 전일 이제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한 1조 위안의 규모의 양로기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중국 예, 이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뭐 농업, 시멘트, 그리고 주류 항공기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국내 증시의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좀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아직까지 좀 불편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좀더 주목을 하셨네요. 자, 그럼 오늘 좀 많이 보셨던 증시 이슈라든가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먼저 이제 국내의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 이제 뉴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속보치보다 마이너스 0.1%포인트 하락을 한 마이너스 0.4% 역성장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미 속보치에서 알려졌다시피 지난 분기 성장률이 부진했던 까닭은 이제 수출을 비롯한 투자 그리고 소비까지 모두 부진한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항들은 지난 속보치에 비해서 뭐 달라진 사실들이 크게 없고 한국은행 속보치가 지난 속보치 아 확정치가 속보치에 비해서 좀더 낮아진 까닭은 10개월 조정에 따른 여파라고 일축하면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른 큰 의미는 이제 특별하게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105.05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유가 상승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소폭 상승은 하긴 했지만 최근 5개월 연속 이제 0%대 상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최근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좀 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시장의 의견을 좀 제기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 외에 좀 전일 발표가 됐던 것들 살펴보면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역시 좀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전월 52.8, 그리고 예상치는 53이었는데요. 이것보다 좀 둔화된 52.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만 세부 항목으로 좀 살펴보면 신규 수주가 좀더 증가했고 고용지수 역시 좀 개선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찬찬히 뜯어보면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외에도 좀 시장에서 많이 참여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점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좀 금리 인하에 가까운 좀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블라드 연은 총재는 시카고의 한 이제 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조정하고 급격한 경기 하강에 하기 위해서 하향적인 정책금리 조정이 좀 정당화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무역전쟁 여파로 전 세계적인 기업이 좀 투자를 좀 방해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은 달러화 약세를 좀 이제 일으키면서 국내의 뭐 원달러 환율 역시 오늘은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뭐 디플레이가 온다든지 뭐가 경기가 안 좋다든지 이게 안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지금 미국 쪽에서 언론들에서 나온 뉘앙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가들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떡할까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는 게 더 좀 많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에서 좀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속보치가 좀 더 포인트가 내려갔다. 아까 마이너스 성장이 좀 더 확대가 됐다라는 점, 이런 점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일축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우리도 금융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속보치가 나오면서 우리 환율이 엄청 뛰었거든요. 환율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뭐 국내적으로 중앙은행 쪽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 안정, 심리 안정을 위해서 좀 꾸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밖에 그리고 안에 다 얘기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 점에서 경기 지표와 좀 중앙은행 쪽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요.